안녕하세요. 좋은 재활병원을 찾아 산기슭을 헤매이는 실로만 자리의 포범이기보다는 좋은 직장을 찾아 떠나는 모세, 그런 동방박사이고 싶은 두 번째 청춘 크루 정세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 부장님. 청춘재활의학과를 왜 같이 하게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질문해 주신 원장님께서 나는 이런 병원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본인의 철학을 얘기하시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예, 제가 생각하는 그런 병원의 방향과 많이 일치하고 해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전 직장을 나와서 생각하다 보니 참 좋은 직장이었더라고요. 전 직장이 거기 계셨던 경영진 분들, 함께 일했던 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3년 동안 이쪽 중부권에서 최고의 병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바람도 세게 불고 춥고 또 코로나도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하다 보니 좀 약간 가슴이 졸이는 부분이 있는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원하는 그런 직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춘재활의학과를 어떤 직장으로 만들고 싶으신지요? 예, 대부분 좋은 직장을 찾아 헤맵니다.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어느덧 제 나이가 젊어 보이시지만은 좋은 직장을 찾는 것보다 좋은 직장을 맞는 편이 훨씬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일하다 보니 어쩌다 이쪽 계통의 선배가 되었고요. 그래서 선배로서 조금 도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 청춘재활의학과에서는 지금 모두가 병원 운영에 참가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목표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그런 병원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포기하시고 공개해 주셔야 되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원장님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믿고 함께하는 직원분들도 더할 나위 없이 예전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다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미있는 직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직장 만드는 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미라는 것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예, 그런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이 다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야 저는 재미난 직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오로지 목표는 재미난 직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됐습니까, 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아프면 청춘이다. 코로나 안심병원 청정지역 청춘 정형외과를 안 아프면 청춘이다. 코로나 안심병원, 코로나 청정기업, 청춘 재활의학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